핑크보이의 핑크피다로. 네, 다르다, 달라. 오, 같은 건물이죠? 같은데? 네, 층이 달라요. 2층 침대. 아, 2층 침대예요?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싶어서. 아, 근데 느낌상 딱 불을 켜짐과 동시에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. 왠지 멘트가 그게 나을 것 같아. 공간 활용 참 못하시네요. 네. 아침 7시? 얼마 안 잔 것 같은데. 아침 운동 가야 돼. 아침 운동 가야 돼. 두 번 울렸다. 그래, 한 세 번 울려야지. 아우, 박았네. 아우. 머리 괜찮은 거예요? 아우, 진짜 아프겠다. 아우. 저거 하면 정신 번쩍 들어요. 아, 진짜? 들거나 나가거나 둘 중 하나. 야, 참 효율적이다. 공간을 참 못하시네요. 안녕하세요. 핑크머리. 9년 차 숙소에서 혼자 살고 있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윤기입니다. 김아랑 회원님하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. 뭐가 많다. 많긴 하다.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벙커 침대로 밑에 공간을 좀 활용하고자 해서 밑에 바지걸이를 쭉 나열한 다음에 옆에 커피 머신 조금이라도 넓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됐어요. 쉬지 않냐? 오, 명언들을